첼로의 아름다운 선율과 희망을 화폭에 담은 작품이 만났습니다. 정정혜 작가의 작품과 조정현 연주자의 첼로 연주 하모니가 어우러진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정정혜 작가와 조정현 연주자가 함께하는 전시회가 오는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숨겨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으로 빛날 거라는 작가의 작품이 화폭에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 안에 품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 속에서 마음 안에서 희망이라는 보석을 항상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지 않고 살다 보면 그 보석이 언젠가는 밝게 영롱하게 빛날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조정현 해금 연주자의 감미로운 음악은 작품 감상을 하며 무거운 삶 속에서 잊었던 꿈을 기억하고 힘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통해 작가님과 함께 협업하여 이렇게 연주와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순천 시민분들이 이 연주와 전시를 통해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연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품 감상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고 만난다는 게 우리의 가슴에 이제 그리울 때도 되었지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카페에 와서 해금과 피아노의 연주를 듣고 또 작가님의 이렇게 편안하고 밝은 이 그림들을 볼 때 마음의 뭉클한 이런 감동, 행복, 오랜만에 느껴본 그 여유라고 할까요? 마음의 자유로움 이런 걸 느끼고 행복, 그것도 따뜻한 행복을 많이 이렇게 보듬고 가는 느낌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절실한 이때 이 미술 작품과 아름다운 음악의 앙상블은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게 해 휴식과 위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